안녕하세요. 김호정모 부산 동네 체인점 구나이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벗지 않는 가발, 여자 고정식 가발입니다. 고정식 가발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한 가지는 내 머리를 밀고 약품을 사용해서 고정하는 방법, 또한 가지는 내 머리를 밀지 않고 약품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내 모발에 고정시키는 이식 정모술이 있습니다. 이식 정모술은 고정한 후에도 샴푸나 사우나 운동 모두 가능한데요. 고정 방법과 고정 후 관리는 어떠한지 상세하게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다소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은 정수리 탈모와 가르마 탈모 때문에 저희 샵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고정식인 이식 정모술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식 정모술은 탈모된 부분만 커버하는 맞춤 방식으로 줄로 되어 있어 줄과 줄 사이에 내 모발을 빼내어 자연스럽게 스키는 방식인데요. 특히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점이 큰 장점입니다. 고정할 부분을 방사선 각도로 비치를 잘하고 맞춤 이식 정모 제품을 고객님 탈모 부분에 얹어서 위치를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줄과 줄 사이에 고객님 모발을 빼내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 모발과 정모 모발이 자연스럽게 스킴으로 비가 와서 모발이 젖어도 타로 놀지 않고 내 모발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체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한 채로 수영이나 사우나, 일상생활이 모두 가능하며 한 달에 한번 관리받는 시스템입니다. 가발을 사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자연스럽지 못한 스타일 때문이죠. 아무리 비싼 가격의 가발이라 하더라도 내 모발 같은 자연스러움이 연출되지 않는다면 보는 사람도 착용하는 본인도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체 고정을 다한 다음 가발 커트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분 가발인 경우 내 모발과 정모 모발의 연결 커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때 위거 디자이너의 숨은 커트 실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내 모발이랑 연결 커트가 되는지에 따라 가발 스타일도 달라지고 그리고 고객님께서 느끼는 만족도도 틀려집니다. 이렇게 커트가 마무리되면 드라이를 통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헤어스타일에 맞춰서 디자인 들어갑니다. 정수리 부분 가발을 착용 전과 착용 후의 모습입니다. 헐빈했던 정수리가 볼륨 있는 숏보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인데요. 평소에 간절히 원하고 또 하고 싶었던 헤어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수리 부분 가발 하나로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자신감 완전 상승하는 순간이고요. 저 또한 허무함으로 보람된 순간입니다. 누가 봐도 10년은 딱 젊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죠? 고정식 가발인 이식 정모술은 어떤 분들이 많이 하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탈모는 심하지만 아직 가발을 착용하기 싫으신 분. 둘째, 내 머리를 밀지 않고 정모를 하시고 싶으신 분. 셋째, 고가의 돈을 들여서 정모를 해봤지만 아직 만족하지 못하신 분.
이런 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김호정모 동네 체인점 구나이 원장과 상담해 보세요. 신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엔 클립형인 탈부착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